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브라더 미싱을 쓰고 있었는데 그 브라더 가정용 미싱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애가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서 그거는 그냥 지금 현재서 고칠 수 없어서 죽기 미싱으로 이거는 중공업용이에요. 이 중공업용 미싱이 제가 며칠 써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썼거든요. 일주일 정도 써보니까 너무 힘도 좋고 가정 공업용 미싱 못지않게 훨씬 잘 박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마스크 요 면은 제가 박아뒀어요. 미리 요것도 미리 박아뒀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완성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맞춰줘야지 예쁜 마스크가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방콕하고 있는 상태라 올여름에는 면 마스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정용은 여기에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할 때에 여기에 씹힐 수도 있는데 요거는 공업용, 중공업용이라 확실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씹히지 않고 완전 힘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기 중공업용 미싱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브라더 미싱을 20년 넘게 가정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두꺼운 걸 박을 때 바늘이 부러질 때도 있고 잘 넘어가지 않아서 노루발을 들어 올려서 박을 때도 있고 또 얇은 그 시폰 원단 같은 거를 박을 때는 이 밑으로 실이 끼어 들어가서 원단이 끼임이 생겨서 제대로 박히지를 않고 집에서 옷 같은 걸 만들어 입어보고 싶었는데 그 미싱으로는 정말 만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요 미싱은 해보니까 더 많은 여러 가지를 뭐 기능이 있는 가정용 미싱보다 이거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능은 없지만 박아지는 거는 공업용 못지않게 너무 시원하게 잘 박아져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더 해보고 나서는 다시 후기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은 그냥 마스크 만드는 걸만 한개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많이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가정용일 때는 고무줄 부분도 고무줄 부분이 잘안 박혀가지고 노루발을 들어 올려서 박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공업용 미싱은 힘이 들어서 그런 신경 안 쓰고 이 부분에서도 두꺼워서 잘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거는 진짜 잘 넘어가요. 아주 쉽게 무조건 넘어갑니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예쁜 마스크를 사람들에게 선물했을 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낀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쁜가요? 이 부분을 둥그렇게 잘라서 얼굴이 살아나게끔 저는 윤곽을 살렸습니다. 살려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